여기한테 심어야 되는데 내가 위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각도를 보시고 천천히 물어보세요 해서 딱 맞추면은 대합시와의 관계가 각도가 나오죠. 반대로 뒤집으면은 또 다른 쪽 각도를 볼 수 있으니까 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구는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뭐 프리카드의 뭐 몰트 큐렛이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넓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넓적한 부분은 조금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안에 골막 밀어넣고 골막을 긁어서 여는 데 상당히 편하고요. 프리카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 뒤쪽 부분은 더 넓은 오리주둥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골막 박리가 아닌 골막 기자라고 해가지고 판막 이렇게 열어놓고서는 좀 젖혀주는 용도로 내지는 뭐 이게 샤프닝이 잘 이렇게 폴리싱이 잘 되어 있으면 그걸 미러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패스 볼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작은 P24 여기 들어가 있는데 프리카드 중에 좀 더 큰 거는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블레이드 홀더는 넓적한 거를 대부분 많이 쓰실 거예요. 왜 넓적하냐? 뭐 손에 잘 잡혀서 그런 말도 있지만 이 블레이드를 안에다가 판막 안에다가 제가 넣습니다. 인시점을. 지금 전혀 이 치아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넓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그 각도가 더 큰 거예요. 그 의미가. 블레이드의 각 날이 이쪽을 향하는지 일로 향하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안 좋은 데에서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인시점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넓적한 걸 쓰는 거고요. 시야가 좋은데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된다. 그런 데에는 여기를 동그란 형태의 블레이드 홀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치아를 따라가지고 부드럽게 회전을 하면서 블레이드로 부드럽게 따라가면서 회전할 때에는 사실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납작하기 때문에. 근데 동그란 걸 쓰면은 빙글 돌리면은 치아를 싹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적한 블레이드 홀더도 좋고 그 다음에 나는 루트 커버리지나 뭐 그런 성형 수술한다. 그럴 때는 좀 동그란 거 쓰시면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티슈 플라이어고요. 요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요 안에 이제 맞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오래 쓰시다 보면 이제 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좋은 기구로 좀 바꾸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연조직을 할 때에는 요걸 이제 써라이티드라고 하는데 이빨이 없이 오돌토돌한 게 있습니다. 얘네가 마찰력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판막을 탁 잡아주는 때에는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이 작은 톱날들이 살을 오래 물고 있으면은 살에 많은 자국을 남깁니다. 그만큼 트라우마를 주기 때문에 연조직용으로는 요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주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여기가 이제 민자로 되어 있고요. 끝에 이빨이 있는 애가 있어요. 2x1 해서 이빨 두 개에 하나 이빨로 딱 이렇게 해서 핀포인트로만 판막을 잡을 수 있는 티슈 플라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유구형이라고 하는데 이빨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유구형 티슈 플라이어를 쓰시면은 연조직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판막을 끌어당길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저랑 할 거는 10번대 부위에 20번대 부위에 먼저 호리젠탈 인시점을 쭉 그으시고 미드 크레스 인시점을 그으시고 수처를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여러분의 키트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패스더 수처 키트라고 따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옵션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골드 코팅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딘 시저예요. 일직선 시저가 아니라 꺾여 있죠. 그래서 연조직에다 딱 대고 자르기 편하게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에 붙이기도 편하고 파필라 사이에 들어가기도 편하고 치과에서 쓰실 때에는 짧은 인시전 하는 이런 거 요거 손톱깎이처럼 생긴 거 있죠? 요런 것보다는 저희가 딘 시저를 더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18cm 길기 때문에 구치부까지 좀 들어가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티슈 플라이어, 아까 말씀드린 오버 나이프, 그 다음에 요거는 엘리베이터인데 GBR을 만드신 부저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끝쪽이 넓적하고 이쪽은 날카로워서 파필라 쪽 따기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엄마 손과 같은 기구인데 판막 잡고 요 구멍 안으로 니들 통과하면 되게 편해서 요거 GBR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수처를 좀 보여드리고 직접 시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블레이드는 장점이 끝이 둥글기 때문에 골을 따라가면서 이동하기에는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드 크레스레가 되고 쭉 그으시면 되는데 끝이 둥글기 때문에 끝까지 컷이 안 들어갑니다. 자, 제가 치아 쪽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13번 뒤에, 23번 뒤에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쭉 가죠. 골에다가 확실하게 대고 피자 컷을 해서 17번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과연 끝까지 그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5번 블레이드는 끝이 둥글기 때문에 사실은 안 잘리는 부분이 반드시 치아 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는 12번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아를 인지션을 넣어서 치아까지 완전히 컷 뒤집어서 13번 치아에 PDL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컷을 해주셔야 완벽한 컷이 돼요. 그래서 15, 12번의 조합이 가장 완벽하고 더 좋은 거는 12번 D 블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블레이드예요. 여기에도 블레이드가 있고 여기 뒤에도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으시고 다시 쭉 그으시면 양쪽으로 잘릴 수가 있어요. 12D 블레이드 괜찮습니다. 자, 인시전 완벽하게 그었고요. 이제 올번 나이프를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구죠. 자, 요 각도에서는 버컬 플랩을 열 수 있고 뒤집으면 바로 링걸 플랩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나이프를 이용을 해서 먼저 컷을 좀 더 완벽하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컬 쪽으로 판막을 조심스럽게 눕혀가지고 앞뒤로 이제 끊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접착제로 붙어있는 실리콘인데 끊기는 느낌들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하시면은 찢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조금씩 넣어서 조금 살짝 들어올리고 넣어서 들어올리고 저희 삽질하듯이 정말 넣어서 삽을 탁 들어올리듯이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벌크 플럽 이제 어느 정도 열렸죠. 더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뒤집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링괄 쪽으로 똑같은 걸 해요. 넣고 좀 들어올리고 좀 앞뒤로 끊고 들어올리고. 그래서 연조직 처치 처음에 판막 여는 거는 시간을 좀 걸릴지라도 여기에서 판막이 일단 찢어져 버리면은 이후에 익스포저나 디센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열렸죠. 그러면 이제 5번 나이프 역할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저 엘리베이터입니다. 부저 엘리베이터의 날카로운 쪽은 요런 치간부 사이를 넣고 들어 올릴 때 아주 유용해요. 아주 예리하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도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넓적한 부분은 커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넣고 패시브하게 판막을 들어 올리기에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지금 들어 올리고 넣고 들어 올리고 넣고 들어 올리고 오늘 사용하는 모델은 안쪽에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지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판막을 들고 열었을 때 여기 안에 보는 것처럼 하얗게 뼈가 안 돼 있고 분홍색으로 막 무언가가 잔뜩 묻어 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판막이 예쁘게 거상이 안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링골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완벽하게 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남아있죠. 그 얘기는 제가 인시전이 완벽하지 않았고 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수술에서는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 판막과 이 판막은 이미 트라우마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지컬 인시전을 긋는 이유는 정말 깔끔하게 그런 거를 긋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거칠었던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수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쉬운 거 4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뒤에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나중에 이걸 좀 사진을 찍으셨다가 쭉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제로 블랙 실크고요. 쭉 잡고 쭉 당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 버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도 각도 좋죠.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얘를 이렇게 애매하게 120도로 잡습니다. 왜냐? 제가 니드홀더를 거꾸로 잡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트라이포드 그립으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90도 각도가 맞아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회전하면은 인시전 라인상에서 90도로 통과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니드홀더를 뒤로 잡거든요.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120도 각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인시전 라인에 90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120도를 선호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그냥 아주 편한 손목 상태에서 착착착 하면 되니까 각도가 90도로 쫙쫙쫙 나오죠. 근데 이거를 트라이포드 그립으로 잡고 90도로 넣으려고 하면 벌써 전 지금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수술 자세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에르고노믹한 자세가 편한 거는 저는 이제 리버스 그립에 120도로 이제 저한테는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수천은 항상 오른쪽에 니들홀더, 왼손에는 핀셋으로 잡고 하셔야 됩니다. 자, 수처 인터럽티드 할 건데요. 재밌는 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환자의 입 밖에서 제가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느 쪽에서 들어가세요? 이쪽에서 들어가시나요? 버클 쪽에서? 아니면은 나는 항상 안쪽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 주로 대부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버클에서 링골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한 번에 잡고 쭉 빼서 3에서 5cm를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쇼댄드를. 쇼댄드 요거밖에 안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니드홀더 인시전 라인 위에 올라가고 두 바퀴 돌고 쇼댄드가 강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니드홀더 위에 올라가고 인사이드 넣고 한 바퀴 감고 쇼댄드가 강으로 건너옵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타이를 딱 해야 되는데 제 엄지가 환자 입안으로 이제 막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타이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막 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타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좀 아쉽죠. 한번 해주시고요. 아니, 길게.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저는 지금 처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거를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제 몸쪽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잡고 3에서 5cm 쭉 당기고요. 그러면 3에서 5 수준도 남았죠. 니드홀더 위에 올라가고 인사이드 넣고 두 바퀴 감고 슈댄드가 강을 건너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엄지가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괜찮습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때 넣고 한 바퀴 감고 슈댄드가 강을 건너갈 때 니드홀더가 안으로 들어가, 입안으로. 얘는 그냥 실에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되고 얘가 일로 들어가니까 아주 강하게 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다면은 저는 안에서 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즉 먼 쪽에서 제 몸 쪽으로 넣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선호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인터럽티드가 되겠고요. 앞에 건 좀 다시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서 저는 제 몸 쪽으로 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죠. 잡고 앞에 잡으면 니들이 망가지니까 잡고 조심조심 돌려줍니다. 니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쭉 한 빼서 한 번에 3에서 5cm 남을 때까지 빼시고요. 그 다음에 실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바짝 이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니드홀더가 강 위에 올라가고요. 니드홀더가 안에 들어가게 두 바퀴 돌리고 쇼댄드 잡고 쇼댄드가 강을 건너 옵니다. 그럼 왼손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스냅을 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좀 더 당기고 한 번 더. 그리고 두면은 여기서 놀랍게도 가만히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바퀴 돌리고 이제 강을 다시 건너가야 되니까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를 딱 됐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럽티드 수처인데 아주 지금 텐션도 좋고 예쁘게 잘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벌써 너는 아무러 있다 그겁니다. 자, 두 번째 피겨 8입니다. 피겨 8은 임플란트 무치약 부위에선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지금 22번과 23번 부위와 같이 인터덴탈 부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여기를 치주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버컬 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지금 치간부 골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각도를 더 확 꺾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넣어서 지금 보시면 팔라탈 쪽으로 그냥 사이로 그냥 이렇게 삐죽고 나와버렸죠. 버칼 플랩만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조심스럽게 잡아서 회전하면서 니들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당겨서 3에서 5cm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니들을 여기서 거꾸로 잡습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팔레탈 쪽에서도 역시 안쪽에다가 넣고 또 치조골이 있게 되면 안 나와요 한 번에. 각도 잘 조절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돌리시면은 아유 잘 안 나옵니다. 네 나왔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빼주시면은 버코링골 판막은 관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피겨 8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인션 라인이 안 보이죠. 하지만 이 실 둘의 사이에 가상의 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강 위에 띄우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초랜드가 강을 건너가고요. 지금 제 왼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당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매듭 가까이에서 약지나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타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다시 강 위에 뜨고 인사이드에 넣고 감으시고 초랜드가 강을 건너서 오면은 두 번째 매듭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인터럽 피겨 8 수처가 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수처가 가장 기본적인 수처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트리스 수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 수처는 원래는 이두박근을 쓰면 안 되시지만 오늘은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두박근을 써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호리존탈 인터널 매트리스 기도하는 손 매듭입니다. 버컬에서 링구얼로 좀 깊이 떴어요. 자, 자세하게 좀 보실 수 있도록 깊이 떴습니다. 3에서 5mm 떨어집니다. 이것보다 얕게 들어가면 나중에 스티치아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너무 멀리 가게 되면 힘이 약해져요. 3에서 5mm에서 수평으로 버컬에서 링구얼로 나왔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판막에 인시전 라인 쪽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힘을 줘가지고 당겨보겠습니다. 자, 판막이 지금 쭉쭉쭉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실은 점점 사라지면서 판막이 위로 이렇게 이버팅 되는 게 보이시죠? 완전히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왔거든요. 요게 바로 호리전트 인터널 매트리스의 매력입니다. 아무리 제가 당겨도 여기가 찢어지는 일은 안 생겨요. 여기는 나중에 아주 패시브하게 인터럽티드 하나만 꿰매주시면 되니까 GBR에서 오는 스웰링과 그 모든 문제는 얘가 감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은 호라이존탈 인터널 매트리스 GBR 후에 쓸 수 있는 매듭이 되고 나머지 이 위쪽에다가는 인터럽티드로 쭉 하신 다음에 2주 뒤에 스티치아웃 하시고 요거는 그냥 한 3주 길게는 한 4주까지도 둡니다. 그렇게 했다가 컷 해주시면은 이 안쪽에 아주 GBR이 예쁘게 잘 돼 있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키 수처처럼 이렇게 두 개의 실크가 나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더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하게 판막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GBR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 인시전이 열리는 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시전 하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하나로 좀 모으자 했던 게 무슨 수처였죠? 모디파이드 로렛 수처입니다. 맞습니다. 자, 버컬 쪽에서 링구얼로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링구얼 쪽에서 버컬로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꼬매기 직전에 이 실크를 조심해서 쭉 빼시다 보면은 점점 당기다가 이런 루프가 생깁니다. 루프. 여기에다가 니들을 관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처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호리전탈 인터널 매트리스가 살아있고 위에 쪽에는 룹이 단속을 해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똑같이 그냥 수처하듯이 수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이버팅 되는 힘은 존재하고 위에는 룹이 단속되는 거는 그대로 존재하죠. V자가 예쁘게 양쪽이 대칭이어야 되냐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한쪽으로 몰려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건 대세는 이렇게 이버팅이 된 힘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바로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버팅 시키는 수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눌러야 되는 수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익스터널 수처죠. 실크가 인시전 라인 위로 지나가면서 아래로 누른다. 얘네들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협측과 설측으로만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협측에서 설측으로 이동하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뜨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코 디지털에서 버코 메지알로 한번 나왔어요. 자, 디지털에서 메지알.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리드를 거꾸로 잡아서 링구알 쪽에 메지알에서 디지털 방향. 그러면은 인시션 라인 위에는 평행인 11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이두박근을 써가지고 한번 꽉 쪼매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잘 보일까요? 네. 네. 자, 가운데를 잘 봐주세요. 제가 땡기면 땡길수록 실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판막이 위로 볼록해지는 거 느낌이 오시죠? 요게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제가 아무리 땡겨도 판막이 찢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네 개 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판막을 찢는 힘들이 아주 줄어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누를 일은 사실은 없겠지만 그렇게 볼록 올라오는 거를 좀 오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씁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두 줄로 누르느니 한 줄로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크리스 크로스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실을 상당히 애껴가지고 쓰는 걸 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묘기를 많이 잘 부리 되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실을 아껴 쓰는 거를. 자, 디지털에서 메지알로 한번 나오고요. 크리스 크로스는 다행히도 외우기가 편해요. 똑같은 방향으로 두 바퀴입니다. 디지털에서 메지알로 한 바퀴 연달아 이렇게 두 번 나와주시면 돼요. 예쁘게 한번 대칭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오시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이 인시션 라인 위에 실크가 두 번 지나가는 건 똑같은데 얘는 네, 실을 길게 쓸 걸 그랬습니다. 네. 얘는 이렇게 X자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크리스 크로스고요. 자, 제가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두박근 씁니다. 자, 눌리면은 아까는 볼록 하나만 올라왔죠.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네 개가 생겨요. 볼록볼록이. 자, 볼록볼록 네 개 생기는 거 보이세요? 그쵸?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아무리 지금 이거 스냅을 해가지고 힘을 줘도 실리콘이 하나도 안 찢어져요. 이게 포인트예요. X로 되어 있는 모양은 나중에 보여드릴 X수처랑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누르는 힘이 아래로, 벡터가 아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판막이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지금 힘을 줘도 당겨도 실이 끊어지면 끊어질 점 얘는 아래로 내려오는 힘만 발생을 해요. 이게 크리스 크로스처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X자 모양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 발치와 수처, X수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오로지 힘이 수평으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판막이 이제 찢어지는 모습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버컬에서 링구알로 한번 나옵니다. 자, 발치 한번 했어요. 발치하고 뭐 재료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버컬에서 링구알로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인터럽티드 하듯이 두 번 컨티뉴 수처의 작은 버전이죠. 자, 아까랑 똑같죠. 크리스 크로스랑 똑같이 X자가 됩니다. 근데 얘는 제가 힘을 넣어가지고 한번 당겨볼게요. 그러면은 X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판막이 이제 찢어지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판막을 벌리면서 실이 쪼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판막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요게 X수처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X수처를 하지 말고 히든 X수처를 하자는 겁니다. 히든 X수처는 X수처랑 똑같은 방향인데 버컬 링구얼인데 할 때 대각선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버컬에서 링구얼로 대각선 방향. 되도록이면은 X자가 납작하게 최대한 메지알에서 최대한 디지털 방향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X자가 위에 전혀 안 보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히든 X입니다. 위에는 독수리 발톱 두 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꼬매게 되면은 얘 역시도 힘을 아무리 줘도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버컬 쪽에 집중해 보시면 힘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실크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든 X 수처는 발치 후에 무언가 처치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앵커 수처와 슬링 수처만 보여드리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인혜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경우가 딱 좋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번 뭔가 처치를 하고 CLP를 했다 내지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게 힐링 어버트먼트인데 판막이 자꾸 힐링 위로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힐링 아래로 꽉 눌러서 쪼여주고 싶다 내지는 이쪽으로 정말 물샐 틈 없는 접착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인터럽티드랑 똑같아요 보컬에서 링구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판막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요게 앞쪽으로 판막이 끌리는 힘이 있었으면은 제가 인터럽티드를 뭐 아무리 타이트하게 할지라도 치아랑 판막 사이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은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강하게 조여주느냐 인터럽티드를 하시고요 요거를 하시기 직전에 치아를 한번 감싸는 거예요 실크가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하이트 오브 컨투어 아래로 실크가 들어가면서 요 앞쪽 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X자가 딱 만들어지면서 제가 당기면 당길수록 요 연조직이 치아 쪽으로 딱 끌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아를 앵커로 치아를 어떤 강력한 고정점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연조직을 붙이겠다 내지는 임플란트 후에 힐링 어버트먼트에 강하게 판막을 붙이겠다 라고 할 때는 요 앵커 수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링 수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상악 전치부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자 상악 전치부의 12, 22, 23 부위에 요 파필라 부위를 버컬 쪽만 판막을 열고 이제 꼬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인터럽티드 하나 여기 인터럽티드 하나 각각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버컬 쪽 판막만 열었으면은 링구얼 판막을 전혀 인게이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컬 판막을 뚫고 한번 들어가세요 그리고 링구얼로 나오면은 링구얼 쪽은 판막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그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후진합니다 그러면 치아 사이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방금 되게 좋은 예였는데 치아랑 치아 사이가 되게 좁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니들을 넣어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니들을 옆으로 기울이면은 치아를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회전하면서 니들이 잘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옆으로 살살살살 돌리면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회전시켜서 빼시고 이제는 이렇게 빼시면 되죠 그래서 연조직은 구개측에 전혀 인게이지를 안 하고 다시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럼 또다시 22번 쪽에다가 또 파필라를 뜨시고요 얘도 팔라탈 쪽은 인게이지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역시 여기도 지금 치관부에 골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얘도 옆으로 눕혀가지고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존재하는데 이때 이제 힘을 강하게 주면은 연조직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조작성들 전부 다 니드홀더를 어떻게 잡느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크가 끊어졌네요 이쪽 부분에 닿겠습니다. 거시고 빼고 뒤로 후진해서 옆에 치아에서 파필라로 또 가시고 버컬 쪽만 뜨시고 그 다음에 치아를 쭉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저희 난닝구 입은 것처럼 두 개의 실크가 치아 앞뒤에 파필라를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힘을 주면은 파필라가 쭉 위로 올라가면서 루트 커버리지 같은 거 했을 때 판막을 최대한 위로 좀 올려주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수처가 될 것 같아요 요걸 저희가 슬링 수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수처들이고요